오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인간이 무섭지 않은 좀비 사슴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이른바 좀비 사슴이라 불리는 질병에 감염된 사슴이 처음으로 확인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립공원 측은 지난달 중순 사슴 만성 소모성 질병에 감염된 노새 사슴의 사체를 발견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질병은 소의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프리온이라는 변형 단백질에 의해 사슴뇨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슴이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중추신경계가 손상되고 뇌가 파괴되면서 인간을 덜 무서워하게 되고 얼굴 표정이 사라지며 침을 흘리거나 다리가 휘어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다는데요.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다가 결국 폐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관련 당국은 이 질병이 1960년대 후반 콜로라도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북미 지역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 감염됐다는 사례는 없다면서도 이 질환에 감염된 동물의 조직이나 고기는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소는 광우병, 사슴은 광록병, 그 다음 차례는 인간인가? 이상하게 영화에 나온 것들이 죄다 실제가 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녹용 먹는데 검사해봐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우클릭이었습니다.